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이 컨트롤박스가 하나 갑니다. 이건 원격 제어용 컨트롤박스입니다. 요런 특이한 사항이 이제 3상 3선식 입력입니다. 입력이 이제 3상 3선식으로 입력되고, 출력도 3상 3선식.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3상 차단기를 해서 이제 차단기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요 컨트롤박스를 놓으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해서 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요 변환 트랜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 결선은 쉬운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트랜스, 이게 한 번씩 부합받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조금 뭐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쓰기는 편합니다. 뭐 고장은 잘 안 나는 편이니까. 그래 싶고,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요건 지금 테스트용을 했으니까, 연결하는 거는 여기 3상 3선씩 여기하고 N상은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터도 3선, 그리고 저수위 센서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수위 센서 이제 전극봉이나 요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그 수위가 적으면은 자동으로 멈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래 가지고 해서 이제 요 전원을 켜시면은 요렇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작동 정지, 작동 정지. 평상시에 여기 불이 들어오죠. 만약에 요거를 이제 사용 안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요걸 눌러서 불이 안 들어오게 해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선 제어기는 이제 혼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라디오 주파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혼선돼서 작동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용 안 할 때는 정지를 해 놓으시고 낫고, 요건 이제 리모컨으로, 요거는 이제 버튼이 따로 있고 누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로도 이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만약 요걸 눌러버리면 이제 리모컨도 작동이 안 되죠. 이렇게 눌러버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저수위 센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저수위 센서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요건 이제 연결할 때 저수위 센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이쪽 위에 위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그 말 그대로 저수위 센서니까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걸 계속 누르면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로. 예를 들면 저수위 센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방제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밑에 있는 고여 있는 그물을 센서에 관계없이 누르고 싶다, 빨아내고 싶다 하면은 요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떼버리면 작동이 안 되죠. 요걸 대신에 요거를 리모컨으로는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수위 센서는. 그 저수위 센서는 무조건 판넬 앞에서 강제로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쓰는 거는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나갈 때는 요 리모컨 한 개 나오고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 리모컨은 만약에 분실하시거나 또는 고장 나시면은 재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리모컨만 따로 사셔가지고 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 하셔서 이제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수위 센서는 요 아까 했지만 요 파란색 요 점프해서 그냥 연결해 놓을 겁니다. 연결해 놓고 요거를 연결해 놓고 나중에 이제 전극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저수위 센서를 연결하실 때는 요 파란색은 요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휴즈도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휴즈나 이런 거 바꾸실 때는 이 차단기에서는 바꿔도 요 트랜스 쪽으로는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니까 가능하면은 요 앞에 원선에 있는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